올여름도 역시나 막 역대급 더위라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아우 더워도 너무 더운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우리 감독님이 물놀이를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갇혀있고 왔더니 아니 글쎄 공원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아니 공원으로 저를 왜 부른 거야? 아니 잠깐만.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도 수영복을 입고 있네요. 여기 공원인데 왜 수영복을 입고 오셨어요? 저희 오늘 여기 물놀이 하러 왔어요. 물놀이요? 물놀이는 네. 어디서요? 여기가 풀밖에 없는데. 저기 보시면 물놀이 하는 데 있어요. 어디요? 저기요. 저기요? 네 저기. 어, 그럼 같이 가보시죠. 네. 어, 가시죠. 가자. 양산시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여름을 더욱 즐겁게 나게 하기 위해 명동근린공원의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45일간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시 45분간 운영하고 15분 휴식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료라는 점.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지금 우리 애기들이 놀러온 줄 알았더니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흠뻑 젖으셨네요. 어떻게 물놀이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재밌고 애들도 좋아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저도 너무 즐겁게 놀고 있어요. 아,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더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놀이장이 이렇게 도심 속에서 열린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네, 뭐 사실 나오기 좀 귀찮았는데 나와서 이렇게 애들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나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 이건 뭐야? 오, 시원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는 뭐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선글라스까지 끼시고 요 장면만 보면 휴양지에 놀러 오신 부부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놀아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애들은 물 쪽에서 놀 수 있고 어른들은 여기 그늘에 설치해둔 데서 놀고 있어서 되게 괜찮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막 덥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엄청 시원합니다. 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오늘 물에 들어갈 마음이 애시장처 없으셨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아버님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니까 어떠신지. 저도 애랑 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족이랑 온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친구들도 아주 그냥 물에 퐁덕 빠졌네. 놀아보니까 어때요? 여름이라서 시원하고 미끄럼틀도 길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아 미끄럼틀도 길어서. 우리 친구는? 이제 여름이니까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물도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친구 둘이 같이 온 거예요? 네. 우리 친구 둘이서 물놀이 하나? 네. 그러면 언니는 오늘 혼자 왔는데 언니도 같이 놀 수 있어요? 네, 네. 가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야, 저는 이렇게 도심 속에서 또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아, 예.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명동공원 물놀이장이고요. 지금 물놀이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놀이장 안에 조합놀이대도 있고 워터 버킷, 물 맞을 수 있는 워터 버킷도 있고 그 특징으로는 여기는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야, 네, 워터 슬라이드가 인기가 참 많아요. 저희가 유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여기에 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럼 여기를 이용하려면 혹시 뭐 조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아니요, 조건은 없고 대신에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 키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예, 110cm 이상 되는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오늘 이제 네. 주말이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네. 여기에 조금 편의시설 같은 거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물놀이장 바로 옆에 의무실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실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지나서 공원 입구에 배달존을 마련해놨습니다. 배달을 시키실 때 배달존에서 받으셔서 그늘막이랑 편상을 또 마련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명동근린공원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양산시는 도심 속 물놀이장 총 3곳을 개장하는데요. 디자인공원과 명동공원은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황산공원은 7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매주 목요일은 디자인공원과 명동공원, 매주 월요일은 황산공원이 시설점검으로 휴무입니다. 물금황산공원은 낙동강과 연접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공원은 물놀이 조합놀이대와 워터버킷, 워터샤워 등이 설치되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했던 도심 속 물놀이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랑 뛰어노니까 마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집에서 에어컨만 쓰지 마시고 양산 도심공원으로 놀러 오십시오.